영상을 넘어가려고 하자마자 네,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요 부품들 네, 여기 이제 이렇게 탁탁 밀어넣게 돼 있죠. 뭐 얼마 전에 작업했던 머스탱도 네,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각도도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? 각도가 있죠. 그냥 밀어넣으면 안 들어갑니다. 그러면 각도가 있는 걸 쪽을 먼저 걸고 앞쪽을 넣어야 되죠. 근데 이건 뭐 타이미어처럼 타이트한 정도가 아니라 예. 안 맞아요. 저. 글쎄요. 네. 이거를 또 무리하게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은 아시죠? 이게 도료가 깨집니다. 또탁 하면서. 예. 차라리 이렇게 사실 뭐 이거는 처음에 하는 게 좋죠. 애초에 작업을 미리 해 두는 게 가장 좋고요.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이렇게 뭐 칼집이라도 내줘서 네, 작업하는 수밖에 없네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 차량 혹시 작업을 하신다면 이 부분 미리 맞춰 보시고 혹은 아니면 미리 좀 구멍을 넓혀 놓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각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도도 확인하셔서 끼워 넣을 때그 각도에 맞춰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일자로 그냥 무게따짐으로 넣으시면 분명히 깨질 것 같아요. 먼저 걸고 네, 밀어 넣는 방식으로 그 각도대로 사출되어 있는 각도대로 작업을 해주셔야지 네,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뭐 별거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후지미는 후지미네요. 네. 나머지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네, 하나는 일단 안 맞았었거든요.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? 나머지는 맞겠죠? 나머지는 또 그냥 들어갑니다. 네, 이쪽은 또 들어가요. 그냥 쑥. 이거 뭐라고 하죠? 이 편차라고 하죠? 이 무슨 편차라고 하죠? 이런 거 작업할 때. 뭐 본인들 허용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니까 네, 이렇게 작업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자, 이제 요 부분 조심하시고요.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나중에 하시다 깨지면. 네. 부품이 깨지는가 동시에 네, 가슴도 깨지죠. 네, 멘탈도 깨지고 여러 가지 다 깨집니다.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업을 해놓고 작업하시는 거 네,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작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BMW 작업 계속 이어갑니다. 지금 한요 정도 네, 작업 해줬어요. 네. 절대 이게 총평할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미야가 이 후지미가 어설프게
흉내 낸 것들 때문에 대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. 그 부분 총평에서 짚어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이 동일 킷 작업 예정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후지미는 후지미 해야지. 후지미가 흉내 내면 내봐야 후지미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.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교훈이 필요합니다. 이 친구들은 교훈이 필요해요. 근데 요거는 이렇게 좀 잘 맞는 편이에요. 딱 하고 그냥 이게 뭐 저기 차이가 떠서 접착제가 뭐 반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인트에 고정은 해주고요.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기도 또 보강을 해주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또 한 대 완성했습니다. 네, 프로포션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. 프로포션은 확실히 좋고요. 뭐 결합도나 뭐 만드시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. 네, 잘 뭐 후짐이 시곤 잘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. 네. 중요한 건 그 조립할 때도 나왔지만 이 부분들 있죠. 요런 부분들. 다음에 백밀러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요런 부분들을 사전에 그 넓게 좀 파셔서 쉽게 들락날락하게 좀 만들어 놔 주세요. 그리고 나서 도색을 하셔야지. 네. 이게 너무 뻑뻑한 것도 뻑뻑한 거지만 각도를 줘놔서요. 네,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각도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도를 줘놔서 쉽게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요 부분만 잘 그 미리 손질을 좀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뭐 안 맞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. 네. 참 잘 나왔네요. 네, 뭐 보통 제가 만들고 나서 뭐 한 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저번에 GT4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Z4도 그렇고 좀 뭔가 한 대 더 해보고 싶은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프로포션이 참 좋아요. 만듦새 킷 자체의 뭐 완성도 이런 것보다는 프로포션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면 한 대 더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킷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네. 도전 해보시고요. 자, 저는 또 다른 차량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?